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1학년도 6월 모평 물리학원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뭐 어렵게 느끼거나 아니면 좀 두려워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거기서 나오는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죠? 걔네들의 합은 일정했죠. 거기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하나가 더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셋이 일정하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요 문제를 풀면서 특히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또 따로 선생님이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좀 연습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지금 평가원에서 낸 6월 모평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천 그 교육청에서 바로 7월 달 또 이제 학력 평가 보잖아요. 그때도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0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들 연습해 보면 되니까 선생님이 주의할 사항들 그것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던 대로. 자, 20번. 그림은 그림 가와 같이 동일한 용철 AB가 동일한 용철이기 때문에 용철 상수가 동일한 거예요. 같은 용철을 그냥 숫자로 나타낸 게 용철 상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크면 그럴수록 센 용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B가 연직선상. 이제 포인트는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게 연직선상일 때 헷갈려하는데 선생님 좀 뒤에 말씀드리고요. X만큼이 떨어져서 있다. 나는 가의 A를 D만큼 압축을 시켰고요. 그럼 탄성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D만큼 압축시킨 거. 누구를? 얘 용철 상수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K로 놓죠. K로 놓으면 K, D만큼의 어떤 탄성력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질량 M인 물체를 올려놓았더니 물체가 힘의 평형을 이루며 정지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 중력과 얘가 지금 밀렸잖아요. 들어갔으니까 밀지만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탄성력이 균형을 이루겠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용철 상수를 바로 구할 수 있도록 이게 주어진 게 바로 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는 나의 A를 ED만큼 더 압축을 시켜가지고 가만히 놓는 순간 이제 발사하는 거예요. 장전했으니까 모습을 나타낸 거고 라는 다의 물체가 평에 튀어서 M이 여기까지 날아가서 위에 있는 이제 A와 분리되는 B를 압축시킨 모습. 그러니까 용철 위에 있는 용철까지 누르면서 2분의 1 D만큼을 압축시켰다. 그렇죠? 그때 압축시켰을 때 물체 속력은 0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뭐 평형이 역학적인 평형이 일어난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뭐 이에 대한 설명 이제 보면 될 텐데 우선은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밑으로 얘가 찍어 눌렀단 말이죠. 용철 누르는 힘은 mg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누르는 힘은 mg고 여기서 글씨가 안 써져. mg고 그다음에 요게 용철이 d만큼 접힘으로 해서 이게 줄어들므로 해서 얘를 밀어내려는 탄성력은 얼마가 되냐면 k 자, 여기다가 쓸게요. kd가 됩니다. kx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평형이 이렇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 여기서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용철 상수를 알 수 있는데 mg는 kd이기 때문에 k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d분의 mg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억 보게 되면 용철 상수 물어봤는데 이제 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k는 d분의 mg 이제 이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ed만큼 압축을 했죠. 지금 이제 총알 장전하고 똑같아. 활을 이제 이렇게 장전시킨 거랑 똑같아. 그리고 발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포인트 하나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얘 지금 저장된 이 용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요 상황에서 ED만큼 압축된 게 아니라 이 탄성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체 용철이 존재하잖아요. 이 용철이 원래 이만큼 있었단 말이야.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이 이미 압축돼 있어도 이때는 여기에 대한 압축된 거에서 ED만큼 더 압축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도 용철에 대해서 탄성 그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총 3D만큼 저장된 거랑 똑같아요. 요거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탄성력은 용철의 변형 길이야. 그 변형 길이의 차이가 아니고 얼마만큼 변형됐느냐. 즉 얘는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D만큼을 장전하고 ED만큼 더 장전되니까 총 이 용철에는 얼마만큼 3D만큼 장전이 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D만큼을 압축했다고 얘가 평 하고 발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3D만큼 저장된 이 포텐셜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렇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건데, 문제는 얘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용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평면에 있으면, 자, 요만큼 장전됐다. 이만큼 압축해서 이렇게 장전됐다. 평 쏘게 되면 장전된 게 풀리는 만큼 다100% 운동 에너지로 가는데, 문제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맞는데, 이 운동 에너지의 일부는 뭘로? 그렇죠. 얘가 올라가는 높이만큼,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고, 또 위에 있는 용철을 압축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그렇죠. 위에 용철에 다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저장된다. 그럼 나머지 운동 에너지 있다 없다? 없다. 즉 얘가 100% 얘네들로 되는 거죠. 이건 이해가죠? 왜냐면 여기서 정지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그럼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 보면 되게 여러분들이 복잡해 보이겠지만 별 내용 아니에요. 발사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 2분의 1 K라는 용철이죠. 그게 3D의 제곱만큼, 요거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3D만큼 장전돼서 발사, 평하고 발사됐어요. 그럼 얘가 이 물체를 올리면서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또 뭘로 전환이 되냐면, 잘 보세요. 요 녀석이, 자, 요 녀석이 돼야 되는데, 요 녀석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얼만큼 올라가냐면, 2D에다가 D까지 하니까 3D 올라가죠. 거기에 X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2분의 1 D만큼 올라가니까 총 올라가는 게 얼만큼 올라가냐면, 자, 3D에다가, 그리고, 여기 X만큼 더 올라가죠? 3D에다가 X.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볼까요? 자, 3D만큼 올라가고, X만큼 올라가고, 위로 또 얼마? 2분의 1 D만큼. 그래서 여기 2분의 1 D만큼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면서 중력, 그쵸? MGA, 이제 글씨가 뭔 글씨입니까? 2분의 1 D죠, 2분의 1 D. 이렇게 해서 mg만큼 올라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력 포텐셜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지했으니까 운동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될게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저장이 된 거다. 그러면서 얘는 0이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위에 있는 용철도 압축시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용철 2분의 1 k에다가 똑같은 용철이니까 그다음에 2분의 1 d만큼 압축하는 포텐셜 에너지 저장돼 있다. 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쌓아주면 100%다 운동 에너지가 가야 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피웅해서 날아가는데 점점 날아가면서 속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중력 쪽으로 가면서 나머지가 그다음 얘가 0될때또 어디로 가냐면 그렇죠. 얘 위에 있는 용철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다. 이제 요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간단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K라는 건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MG라는 것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요것이 K니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걸 KD로 쓸수 있겠네요. 요거를 KD로 쓰게 되면 미리 요 징그러운 것들을 좀 없앨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K라는 것들을 이렇게 없애주면 여기 이제 2를 곱해주면 되겠고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9D의 제곱이 나오고 요거는 지금 2에다가 D가 2D를 곱해주고 나서 지금 요게 2분의 7이죠. 그럼 2D를 곱해주면 요거는 7D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2DX가 되겠고 그리고 요 녀석은 남는 거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니까 4분의 1D 제곱 플러스 4분의 1D 제곱. 그쵸? D도 하나씩 없애버리죠? D도 하나씩 없애버리자고요. 예, 그러면 요거는 2D가 되겠고, 요로 넘겨주면 또 요로 또 넘길 수 있겠네요. 그럼 2D 말고, D에다 4분의 7. 4분의 7D는 X가 되죠. 그쵸? 4분의 7X가 X가 아니고 2X네, 2X. 그래서 우리가 X라는 것은 얼마? 8분의 7이라는 거, 8분의 7D라는 걸알수 있죠. 여기 보면, X는 8분의 7D. 요것도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역 이론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디귿이에요. 물체가 운동한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의 최댓값.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최댓값이니까, 자, 어떤 물체 M이 있으면, 요 MV 제곱에서 M의 질량은 뭐 날아가면서 뭐 내가 뭐 파괴되거나, 아니면 뭐더 생성된다, 뭐 애를 낳는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질량은 변화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 최댓값은 제일 빠른 곳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장 빠른 곳이 어디냐면 나 부분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사항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기서 2D만큼 더 장전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용수철이 접힌 부분은 총 3D이기 때문에 3D만큼 저장된다는 거 그거 꼭 하나 기억해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빠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좀 선생님 설명을 해 볼게요. 이 한정 넘어가서 이게 중력이 하나 더 들어가서 그런 건데 사실 수평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용수철 있고 기본 용철의 길이가 요 정도 거기에 질량 M자리가 매달려 있다고 해보죠. 요 상태에서 얘에다가 이만큼을 압축시켜서 탁 놓게 되면 얘가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만큼 압축이 돼 있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만큼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늘어난 상황 여기는 압축된 상황 그럼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요 지금 균형점 처음에 용철 길이가 있을 때가 가장 속력이 빨라서 운동에너지가 크고 가장 크게 압축됐을 때 운동에너지형 가장 최대한 늘어나서 순간 멈췄을 때 운동에너지형 이건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 상태에서 늘어났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를 보게 되면 올 때 압축이 되면 탄성력은 이 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는 거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요 점을 지나가서 용철이 조금이라도 접히는 순간 힘이 생기는 거야. 어떤 힘? 브레이크 힘이 생기는 거야. 오지마 하면서 막다가 여기 최대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럼 늘어나는 것도 요 점을 지나가서 이만큼 늘기 시작하면 자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얘가 가지마 하면서 잡아당긴단 말이야. 용철이 늘어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탄성력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 방향으로 그래서 용철의 원래 길이보다 늘기 시작하는 순간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면서 얘 브레이크를 잡아줘. 그러니까 점점 늘어지다가 최대로 얘가 탄성에너지가 최대로 잡혔을 때는 얘가 정지하는 순간 즉 이 지금 용철의 기본 길이 있죠. 평형점 요 점에서 조금만 줄어도 용철이 압축되면서 브레이크 조금만 늘어도 얘가 늘어나면서 탄성력이 작용하면서 브레이크 그래서 요 균형점이 바로 바로 여러분들 운동에너지 속력이 가장 빠른 운동에너지가 최고인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동하는 요런 상황에서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좀 확대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용수철의 원래 길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때는 탄성력이 0인 부분이죠. 그래서 탄성력이 F가 제로인 건데 이 외에 또 다른 힘이 존재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뭐냐면 요 균형,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것은 운동에너지가 최고인 점은 합력이 0인 지점이에요. 탄성력만 봤을 땐 여러분 이해가 쉬웠지. 그렇죠? 그런데 자 중력을 한번 볼게요. 이제 중력, 용철이 이제 세로로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볼게요. 그럼 원래 길이가 요만큼인데 이 지금 물체가 M 때문에 요 MG라는 중력 때문에 얘가 이만큼 압축되어 있는 상황 요만큼 압축돼서 요게 새로운 평형이 이루어진 요 상황에서 여기 모티베이션을 줘가지고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하는 요런 상황을 한번 보자고. 그럼 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원래 용처럼 펴져 있어서 탄성력 자체는 0이지만 중력은 밑으로 깔려고 하는 그렇죠? 이 중력이라는 것은 0이 아닌 상황이라서 토탈적으로 합력이 0이 아닌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요 상황에서는 탄성력도 0이 아니죠. 중력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중력도 0이 아닌데 문제는 얘네들의 합인 전체 토탈 합력은 제로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도 얘네들도 존재하고 존재하지만 어느 얘네들이 서로 상쇄작용을 해가지고 브레이크 작용을 하지 않는 이 부분이 바로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 아까 첫 번째 포인트는 완전히 용철이 압축된 길이라는 걸 꼭 체크해 두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새로운 운동에너지가 그러니까 운동에너지가 최고인 점은 용철이 펴져 있을 때라고만 이렇게 수평에서는 생각할 텐데 그때가 뭐라고요? 합력이 0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펴져 있을 때는 당연히 탄성력만 0이면 된다 해가지고 원래 길이라고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중력이나 또 다른 힘이 존재할 때는 걔네들이 있건 없건 관계없고 얘네들 또 다른 힘들의 합력이 0인 지점이 바로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라는 걸 여러분 지금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새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두고 이것만 주의해두면 탄성력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아까 문제를 이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좀 다 지우고 가겠습니다. 싹싹싹싹싹싹싹싹싹.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싹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이제 최대인 지점은 요 새로운 평형 지점 요 부분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바로 합력이 0인 부분. 여기서 발사해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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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데 그때 요 부분을 지날 때, 즉 다에서 나로 갈 때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의 최대 값은 다에서 어떻게 나로 갈 때 그때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이겁니다. 됐겠죠? 그럼 보세요. 쉬워요. 장전된 거 얼마라고요? 그렇지. 주의해야 될 거. 2분의 1 K라는 애가 얼마만큼 장전됐다? ED가 아니에요. 원래 용철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토탈 ED만 장전된 게 아니라 3D를 장전시킨 겁니다. 총 3D. 그래서 3D를 장전시켜 제곱만큼 장전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발사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운동에너지로 다 전환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동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데 문제는 위로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다시 장전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해가죠? 그런데 언제? 언제 중요한 건? 얘가 ED만큼 펴져서 이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전환이 일어나느냐, 운동에너지가 얼만큼 전환됐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100% 다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제 운동에너지 일부 운동에너지로 전환도 되지만 아직 얘가 3D만큼 지금 장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ED만큼만 풀렸다고. 이해가요? 그러면 아직 ED만큼만 풀렸기 때문에 D만큼은 장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100% 운동에너지가 전환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2분의 1 KD제곱만큼은 아직 여기 용철에 남아있습니다. ED만큼만 풀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만큼은 남아있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ED만큼 올라갔죠. 올라간 만큼 중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운동 에너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만큼은 지금 운동 에너지로 못 풀린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도 중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 못 변하고 중력에 의해서 저장되는 게 mg 얼마큼? 그렇지. ED만큼이 지금 운동 에너지를 못 변하고 저장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입니다. 요거 운동 에너지랑 다르게 쓰면 요거 프라임을 쓸게요. 얘가 쏴준 게 사실은 전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다 안 풀렸어.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일부분 요만큼하고 또 중력으로 전환되는 애는 운동 에너지를 못 바뀌니까 요거 요거를 뺀 만큼이 나머지 운동 에너지 되고 그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바로 요 값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예,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주의해야 돼요. 뭐냐면 요 녀석의 형태를 잘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ED만큼 풀려서 그 중에 얘가 운동에너지, 일부 운동에너지 가고 얘는 올라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 K 3D만큼 장전돼 있다가 그리고 얼마만큼 빼기 2분의 1 KD만큼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거 뺀 총 ED만큼 풀리면서 된 것이 운동에너지가 전체 얘 운동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아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올라가면서 이게 전체 운동에너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mg ed만큼 중력으로 또 저장돼서 운동에너지를 준다.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요겁니다. 주의할 사항이 요거 계산할 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분의 1 k 그 다음에 3d에서 d만큼이니까 결국에는 ed만큼이 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요거 실수 여러분들 많이 해요.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고. 이걸 다 계산해 줘야 돼. 왜냐하면 제곱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3D만큼 장전돼 있고 나머지 D만큼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총 ED만큼 아시겠죠? 총 ED만큼인데 이거를 그냥 2분의 1 K ED로 써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수식적으로 이게 틀립니다. 이걸 다 이걸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ED 이거 제곱해 주면 그냥 여러분 4D의 제곱이 되지만 이건 보세요. 9D 제곱에서 D 제곱 빼주면 8D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실수 많이 해서 틀리는 경우 많아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사실 이건 운동 에너지 문제에서도 똑같아.
처음 운동 에너지 나는 나중 운동이. 처음에 운동 속력이 1이었는데 나중에 3이었어. 그럼 운동 에너지 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차이가 2니까 여기서 미리 계산해 가지고 2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에서 차이가 2니까 2의 제곱해서 4. 어? 2분의 1 빼고 4.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1의 제곱하고 3의 제곱해서 9에서 빼기 1을 해 가지고 8이 나와야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주의하라고. 즉 2D만큼 사실 펼쳐져서 그거에 따라서 이런 일부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100% 돼야 되는데 또 중력이 잡아본 거니까 일부는 중력으로 하고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 요거는 맞는데 계산할 때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요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9D에서 8D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8에다가 2를 나눠 주면 4죠. 4KD의 제곱이 나오고요. 요거는 MG2D 플러스 2K. 요게 이제 새로운 운동 에너지.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K라는 거 구했기 때문에 요거 K라는 것을 아까 얼마? D분의 MG였죠? 그러면 4 곱하기 D분의 MG에 그 다음에 D제곱은 요거 EMGD 플러스 2K다. 이 내용이니까 요 계산해주면은 쪽쪽 없애주면 4MG에서 4MGD에서 요거 EMGD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EMGD가 나오죠. 그래서 요때 운동에너지, 요때 운동에너지는 EMGD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EMG다. 이것도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기억력 D가. 주의할 사항 제가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용철의 접힌량을 우리가 탄성에너지로 계산한다는 거. 그렇죠?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평형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힘이 있을 때 탄성력만 여러분 고려하지 말고 또 다른 힘이 있을 때 그 힘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 합력이 0인 부분이 그때가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 얘가 띵띵띵 움직일 때 말하는 거예요. 그 지점. 세 번째, 탄성에너지 계산할 때 이게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전체 변화량을 계산해야 되지 미리 이 길이 계산해가지고 그걸 대입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선생님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주의를 해서 앞으로 이제 뭐 학평이라던가 수능 보기 전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기출 문제 뭐 이렇게 문제집들 가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풀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 때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